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6일 하루 동안 많이 더우셨죠? 급격하게 높아진 기온은 물론이고 햇볕이 강해서 체감상 더 덥게 느껴졌을 텐데요. 수요일인 17일에도 초여름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기온은 전일보다 낮겠지만 지역 곳곳에 한낮 30도를 웃도는 곳이 많아 덥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강원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일부 지역 체감 온도는 31도를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습도가 낮아 폭염특보는 발효되지 않겠습니다. 한편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아침 최저 기온은 속초 18도, 강릉 21도에 분포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춘천 28도, 원주 29도, 동해 30도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에 제주와 남해안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이 점차 내림세를 보이면서 예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주말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5월 20일 토요일에는 수도권과 강원, 제주도에 구름 많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맑겠습니다. 21일 일요일에는 전국이 구름 많을 전망입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5월 18일 목요일부터 5월 22일 월요일까지 아침 기온이 14도에서 19도에 분포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20도에서 29도가 되겠습니다. 주변 기압계의 흐름에 따라 예보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예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 앞바다가 잔잔히 일겠습니다. 다만 제주도 먼바다에는 물결이 최대 4.0m로 높게 일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정보입니다. 낮 기온이 높아지면서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겠는데요. 자외선 차단제를 외출 30분 전에 꼼꼼히 발라주시고 2시간마다 덧바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